한 차례의 IT 버블 진통을 겪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도 정책도 변화된 2021년. 20년 만에 또다시 제2 벤처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벤처기업 수의 증가는 물론 혁신기업의 주요 자금 조달원인 벤처투자나 벤처펀드 결성 역시 역대 수치를 돌파했고요. 여기에 정부가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 역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제2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주축을 이루는 상황. 그 결과 3년 사이 유니콘 기업과 예비 유니콘까지 급증하는 성과를 이뤄내며 제2의 벤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기업으로 선정되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벤처기업이 있는데요. 2012년 영화평 기록 및 추천 서비스로 시작해 2016년 이곳만의 마케팅 전략으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실시한 벤처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영화 추천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TV 추천, 도서 추천까지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내후년 해서 이제 일본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로도 네, 계속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요, 창업을 꿈꾸고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타트업 기관과 손을 잡고 역삼로 일대에 강남 스타트업 센터를 조성했는데요. 일명 창업가 거리라 불리는 이곳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영사로부터 선투자를 받고 저희의 심사를 통과해서 팁스 프로그램 지원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그러면 R&D 자금 최대 5억 원, 창업사업화 지원금 최대 1억 원, 그리고 해외 마케팅 지원금 최대 1억 원으로 최대 7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곳 기술 창업 공간에 입주 후 AI를 기반으로 한 뇌영상 분석 기술로 10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하며 국내는 물론 유럽까지 기술을 인증받은 뇌질환 AI 솔루션 스타트업은요, 이곳으로의 입주가 많은 도움이 됐다는데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사업하기에 가장 이 행정적으로도 효율적이고 또 융통성 있는 사업이 그때 당시는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창업 전부터 사실 사업 계획들을 짤 때 팁스 프로그램을 반드시 받아야겠다고 계획을 이미 세웠습니다. 역시 대표적인 건 특히 공간인 것 같은데 이게 창업 초기에 강남에 사무실을 구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팁스 프로그램 선정이 되면 이 역삼동의 창업가 거리에 팁스타운에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서 특히 이제 채용을 할 때 이제 지리적으로 뭐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12년 은행 19곳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인 디캠프의 또 다른 스타트업 지원 공간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에선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 및 지원을 해주며 스타트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입주한 한 스타트업을 만나봤는데요.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검증된 스타트업이다라는 인식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뭐 투자자를 만나든 뭐 파트너십을 체결하든 아니면 유저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큰 회사들은 이미 애플 또는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기존 대기업들을 다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변화의 기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 주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혁신 경제 또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주류 경제를 이룰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실제로 올해가 아마 그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적인 측면에서도 모험 자본에 대한 이해, 아까 뭐 엔젤도 많이 들어오고 어떤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관들 또는 정부의 어떤 모태펀드나 성장금융 이런 데를 또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또 스타트업하고 협업하고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게 전통 대기업부터 이런 신흥 대기업까지 다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전향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